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골프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용객이 늘자 골프장 요금을 인상하고 도민 할인 혜택도 줄이면서 이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골프장. 이 골프장은 다음 달부터 도민 그린피를 주중 14만 9천 원, 주말에는 16만 9천 원으로 한 달 만에 또 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재작년에 비하면 2.5배나 오른 겁니다. 다른 골프장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15개 퍼블릭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0만 9천 원, 주말 14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최고 20.9%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50%까지 할인해주던 도민 할인 등 요금 할인 혜택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애 이용자들이 느끼는 요금 인상은 더 큽니다. 도민의 혜택을 다 없애버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졌죠. 예약이 굉장히 진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 정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이용객이 몰려 라운딩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진 데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팀 끼워넣기 등이 횡행하고 수익성이 높은 외지인만 예약을 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의 이용료 인상은 결국 골퍼들을 쫓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소탐 대실의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재작년보다 14.7% 늘어난 239만여 명. 호황에도 제주 지역 골프장 30곳 가운데 5곳이 체납한 지방세는 23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하루 3명이 발생한 가운데 어제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로 여행을 온뒤 가족이 확진돼 격리 중이던 A씨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확진자를 제주에서 접촉한 제주 도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 동선 공개 이후 840명이 검사를 받아 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663건이 음성, 170여 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아이보시 대사가 지난 14일 신임장을 수령해 공식 일정 수행을 시작한 상태로 면담이 어렵고, 지난 19일 면담을 가진 이세키 요시야스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로부터 제주도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의 과제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지만 아직까지 4.3의 책임 규명 문제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요. 제주 4.3 사건의 책임 규명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4.3 중앙위원 임문철 신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책임규명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상규명 차원에서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된 정의를 회복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워싱턴에 가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킬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다른 자료들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많이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미국의 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면 미국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액션이 나올 수 있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면 의회는 좀 더 쉬우니까 의회 차원에서 뭐 결의문이 사제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에서는 아예 그 법령으로 이걸 좀 보완해서 조사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의무를 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경찰청장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참배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지만 여전히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가해자, 희생자 따로 나누지 않고 서로의 책임을 솔직하게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부둥켜 안을 수 있을 때 이게 이런 의미에서 서로가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제주 4.3은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횃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횡성군이 하남시에 지역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농협이고 횡성군이 5년 동안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조건인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원주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상가입니다. 횡성군은 오는 7월 이곳 오피스텔 부속 상가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횡성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인사가 이곳 상가를 추천해 최종 사업지로 결정됐습니다. 이 인사는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해당 상가 관리인 대표, 즉 점주 대표를 겸하고 있습니다. 출향 인사가 본인이 관리하는 상가를 추천하고 횡성군이 이를 덜컥 수용한 겁니다. 횡성 출신인 만큼 홍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수용 이유 중 하나입니다. 초기 시설 투자 비용 2억 원, 연간 임대료 1억 2천만 원,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 2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횡성군은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억 9천만 원,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 8천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수익이 나면 지원을 중단하고 그 수익은 횡성 농협이 갖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횡성 한우와 더덕, 찐빵, 어사진미 등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매일 450만 원씩 팔아야 합니다. 횡성군과 농협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적자는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농특산물의 전진기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처를 늘려가고 지속적으로 세분화된 시장을 융복합해서 하지만 투자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횡성축협은 서울 세 곳에 매장을 운영하다 매출 부진 등으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경북 영주시와 인제군도 많게는 30억 원 넘게 투자했지만 결국 2, 3년 만에 수도권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주력이었는데요. 그 현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이제 원거리 사업장이 있었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개발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을 했죠. 대형마트 입점이 아닌 단독 매장 형태의 로컬 푸드점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구매 행태가 급속히 온라인 위주로 옮겨가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마트 안에 마트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 샵인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매장이 좀 그 영업이 좀 잘 돼요. 단독 매장들은 잘 되지는 않거든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감시해야 할 횡성군 의회는 현장 조사까지 나갔지만 농업인을 위한 일이라며 당장 추경 예산을 세울 기세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도시에선 보기 힘든 올챙이 무리로 요즘 장관인 곳이 있습니다. 이걸 보려고 웬만한 공원보다 더 사람이 몰리면서 도심 근교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걸 만든 비결이 무엇일까요?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사적 제212호로 지정된 청주 상당산성. 고인 논물 여기저기에 올챙이 무리가 꼬물꼬물 유영합니다. 모였다 흩어지고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며 움직이는 그림을 만듭니다. 두꺼비도 엉금엉금 기어 다닙니다. 개구리, 개구리. 아니, 개구리 아니야. 두꺼비야. 아이들은 뜰채를 들고 채집도 해봅니다. 도시에선 흔치 않은 공부입니다. 그냥 물감 같은 걸 칠해서 진짜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저. 엄마, 아빠도 신기하긴 마찬가지. 이걸 보러 웬만한 공원보다 더 사람이 몰립니다. 한번 와본 어른이 아이 손을 이끌고 다시 옵니다. 올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보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부담 없는 산책에 한겨울 논썰매까지 여길 찾는 이유는 많습니다. 예전 그 동심도 되살려 볼 수 있는 그런 경치라서 마음이 편해지고 참 좋습니다. 지난해 초 청주시가 조성한 이곳은 옛부터 벼농사를 지어왔던 다랭이 논입니다. 농사가 끊겨 수풀에 묻혔던 원형을 되살리고 논두렁을 조금 넓혀 단장하거나 옛스러운 외나무 다리를 조금 더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닙니다. 인공 조형물이나 잔디밭 등 처음엔 좀 더 거창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문화재청이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심지 말라고 해서 그냥 둔 결과입니다.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지나고 보니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사적지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자연과 어우러지게 식물을 심었더니 빈 공간에 개구리, 두렁룡, 두꺼비, 서식지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자연마당이라고 이름 붙인 이 어쩌다 명소는 지난해 자연환경 대상에서 최우수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아침 출근길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4월의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진 않아도 장기간 이어진 메마른 대기를 촉촉히 적셔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낮까지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북서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은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녁에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13도, 그 밖의 지역은 1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 21도, 동부 지역 1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2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강하겠고요. 오늘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1.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에 비가 그친 후 주말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초과속으로 단속된 차량 대부분이 렌터카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들어 이달까지 규정속도보다 80km 넘게 과속을 하는 초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은 모두 11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렌터카였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1년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개인 이동 수단기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제주도에서 발생한 리튬 전지 화재는 20건으로 이 가운데 75%가 전동 킥보드나 외발형 전동휠 등 개인용 이동 수단 장비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리튬 전지는 필요 이상으로 충전을 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충전 중에 외출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1,30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8.5%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양파 재배 면적도 880헥타르로 지난해보다 7.8% 줄었습니다. 도정 질문에 이어 교육행정 질문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늘 제3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구공남 교육의원과 김황국 도의원 등 모두 11명의 도의원이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과 학력 격차 해소, 그리고 제주외고의 일반계고 전환 추진 상황, 5등봉 민간 특례 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1차 접종을 끝낸 구급대원과 1992년 이후 출생자를 제외한 소방공무원 673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소방공무원 접종 일정은 6월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대응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면역력 확보를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원격 수업 등에 따라 가족 돌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나무 훼손 논란으로 지난해 5월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공사가 오는 10월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근 열린 도정질문에서 비자림로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며 삼나무 구간 벌채가 제주도 숲자원 훼손이 아닌가 하는 오해로 인해 환경부와 절차를 밟고 있고 조정안에 따라 보완 작업을 마쳐 10월쯤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또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 충돌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협약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 등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